여기 지나가다가 아이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지나가다가 아이스바라는 데가 있어서 한번 들어갈까 했는데 일단 입장료를 내면 이걸 씌워주고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부터 완전 얼음방이에요. 오 시원해. 시티 라이트? 시티 라이트? 예. 조금 비추이긴 한데 더울 때 오니까 너무 시원하다. 근데 입장료가 아이스 호텔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은 입장료가 좀 깎아지는 것 같고 여기 숙박객 아닌 사람들은 입장료 225크로나 거기에 술 한 잔 가격 포함. 그래서 여름에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하다. 여기 술이 125크로나니까 한 13,000원에 아이스방 무제한 체험? 나쁘지 않네요. 이게 냉기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 완전히 닫히고 그 다음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땡큐 so much. 생각보다 카메라에 김도 안 끼고 멀쩡하죠? 그 이유는 마지막에 찍어놨던 영상이 이게 갑자기 추운데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찍었습니다. 그나마 여기 앞에서 앉아있다가 발견해서 왕정이지 또 숙소 가서 확인했으면 진짜 계열받을 뻔했습니다. 솔직히 이거는 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니까 고프로를 탓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아이스바 갑작스럽게 찍었는데 원래 여기를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. 오늘 미드소마 당일이고 그래서 문 연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도시를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맥주나 먹자 하고 주변에 뭐 있나 찾아봤는데 구글맵에 여기가 떠가지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무더운 여름에 좋은 피서지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. 근데 충분히 여름 한정으로 와볼 만한. 그러면 오늘 뜬금없이 찍은 아이스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